이곳에서 만난 한 남녀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벽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습니다.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?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붙이시는 거예요? 그 집주인이 워낙에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임대사업자라고 이제 알려져서 피해자분이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서 이제 같이 피해자분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거 붙이고 있거든요. 부부는 두 달째 전단을 붙이며 강 씨의 또 다른 세입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.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은 올해 초 무렵. 처음엔 크게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전단지 붙여가지고 피해자 모이시는 게 지금 몇 분 정도 돼요? 제가 파악한 것만, 확실히 파악한 것만 60세대, 70세대 정도는 되거든요. 수소문 끝에 찾은 세입자만 수십 가구. 그런데 이들은 잠재적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하루가 다르게 신축 빌라가 들어선다는 서울시의 강서구 일대. 강 씨의 세입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강 씨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 임대인이고. 그렇죠. 네. 저희는 다 세입자 되는 거고. 전세는 그러면 얼마에 하신 거예요? 1억 8,500이요. 1억 8,500. 저희는 그래서 계약 기간도 만료돼서. 계약금은 얼마예요? 1억 6,300이요. 전재산, 전재산이죠. 저한테 전재산이에요. 지금 피해자가 몇 분 정도 돼요? 말로는 280채가 있었대요. 그 이 강이라는 분이. 280채의 빌라가 이 동네에 다 있대요. 강서구 쪽에. 강서구 일대 무려 280채 집을 소유했다는 강 씨. 그의 세입자 대부분은 신혼부부라고 합니다.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강 씨와 전세 계약을 했다는 세입자들. 지난 4월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. 상황은 집주인이 집주인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.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이 만기가 됐다고 해서 보증금을 못 빼주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 사실을 빨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. 대표님은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? 어젯밤에도 치고받고 싸우는 남편 마음도 모르는데 이게 주인의 마음까지 사정까지 어떻게 다 알고 중계를 하겠어요?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거.